꿈의 레이스 K-POP 그랑프리. 최강 후보들의 접전이 펼쳐진 이곳에 2월 셋째 주 M카운트다.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결승에 오른 세 팀만 소개합니다. 박재범, 세븐, FT아일랩. 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음반 구간입니다. 지난주 M카 1위 탄력을 받은 FT아일랜드가 선두로 치고 올랐는데요. 아, 오랜만이네요! 세븐이 심령 관록의 카리스마 드라이빙으로 바짝 따라잡은 가운데 그 뒤로 이번 주 진입한 박재범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 중입니다. 다음 구역은 글로벌 음악 밴 투표 구역입니다. 해외 팬 투표 코스에서는 세븐이 팬들의 사랑으로 이탈리아 팬 투표 1위! 열정의 무대로 빌충만 핸들링을 보여주는 박재범이 이라크 팬 투표 1위! 이에 질세라 지독하게 속도를 올리는 FT아일랜드가 폴란드 1위를 차지하며 막상막하 숨막히는 드라이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음원 구역인데요. 하늘에서 강림하신 럭키가이 세븐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뒤이어 오기통 뮤직 엔진에서 최대 출력을 뽑아내는 FT아일랜드. 매끄러운 패널링을 보여주는 박재범이 치열한 질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M카 트랙에서 펼쳐지는 2012년 2월 셋째 주 1위 후보 박재범, 세븐, FT아일랜드. 이제 진정한 1위를 가리는 것은 문자 투표뿐. 샵 2566으로 응원하시는 가수 이름을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투표가 1위를 결정합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2월 셋째 주 1위 후보 FT아일랜드.